교정기보다 그게 더 비싼 것 같은데요? 그쵸. 심지어 덜 이용한 것 같아요. 네. 혼내려는 거 아니에요? 저희가 드리고 있는 질문이 본인이 썼던 소비 중에 가장 쓸데없는 소비 어떤 게 있을까요? 인스타 광고에 생각보다 쓸모없는 것들이 많이 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속눈썹 고데기 같은 게 떠가지고 샀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고장나 있어서 되게 좀 쓸데없었던. 얼마였어요? 비싸진 않았고 한 2만 원, 3만 원대라서 그냥 넘어갔어. 집에 어딘가에 있다. 어딘가. 소비 중에 가장 쓸데없는 소비 뭐가 있을까요?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원래 3만 원에 파는 피겨의거인 리바이 피겨인데 잘못 구매해서 짝퉁이 온 거예요. 12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묻고 더블로 가. 그날 잠을 못 잤습니다.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인형이 있는 것 같아요. 인형이요? 네. 어떤 인형이었나요? 피카츄. 피카피카. 여자친구 혹시 드리려고 사셨던 건가? 아니요, 그 이뻐가지고 가는 길에 이뻐서 그냥 하나 샀어요. 어떤 게 있을까요? 저 헬스장 끊고 잘 안 가가지고. 몇 개월 끊으셨나요? 6개월 끊어봤어요. 진짜 얼마 정도 드셨나요? 20만 원. 몇 번 가셨나요?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것 같아요. 안 갔죠? 잘 안 갔어요. 후회한 쓸데없는 소비가 있을까요? 제가 조던을 샀다가 바로 다음 날에 세일을 해서 더 비싼 게 산 적이 있어요. 근데 그건 운이 안 좋았던 거 아닐까요? 혹시 얼마였나요? 20만 원? 세일한 가격은? 15만 원? 갑자기 25% 디스카운트가 된다고요? 네. 어떤 게 있을까요? 다음 날 잃어버린 에어팟. 술 먹고 다음 날 잃어버린 에어팟이 가장 쓸데없는 소비가 아니었을까? 사고 다음 날에? 바로 잃어버렸어요. 몇이었나요, 에어팟 몇? 프로 2요. 프로 2요? 저희가 드리고 있는 질문이 본인이 사용한 소비 중에 쓸데없는 소비 어떤 게 있을까요? 저희 인스타에서 흉터를 제거하는 그런 화장품이나 그런 광고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다 합치면 한 10만 원 좀 넘을 거예요. 어떤 게 있을까요? 저 하늘색 니트 산 거예요. 하늘색 니트요? 혹시 그 니트를 딱 집은 이유가 있을까요? 퍼스널 컬러가 좀 안 맞아가지고 못 입어서. 퍼스널 컬러 혹시 검사해보셨어요? 저 가을 웜톤 나왔습니다. 혹시 그 니트 얼마에 사셨나요? 5만 원 주고 샀어요. 가장 쓸데없는 소비? 8만 원짜리 자세 교정기를 샀는데 이게 자세 교정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얼마나 사용하셨어요? 3번 쓰고. 그게 몇 개월 됐나요? 반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헬스장 끊어놓고 안 가는 것도 혹시 쓸데없는 소비인가요? 두 번 간 것 같아요, 한 달 끊고. 한 달 건요? 얼마였나요? 한 15만 원? 교정기보다 그게 더 비싼 것 같은데요? 그쵸. 심지어 덜 이용한 것 같아요. 네. 혼내려는 거 아니에요? 비싸.